안녕하세요, 치유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백패킹을 하러 왔어요. 여기는 지금 인천 강화도에 있는 고려산이에요. 지금은 이따 저녁을 위해서 잠깐 물을 끓이고 있어요. 요 끓인 물만 보온물통에 넣어가지고 좀 올라가려고요. 등산로 입구에 들어섰어요. 백년사도 조금 구경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 일을 마치고 백년사로 들어오니까 시간이 5시가 다 됐더라고요. 6시 반이 오늘 일몰 시간인데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.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아니면 오랜만에 산에 와서 그런가 엄청 힘드네요. 정상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. 일부러 별로 높지 않은 산으로 골랐거든요. 조금만 숨 고르고 올라갈게요. 너무 오랜만이야 산이. 백년사에서 출발한 등산로를 한 20분 정도 빠져나오니까 임도길이 나왔어요. 제가 보고 오기로는 임도길을 한 20, 30분? 그리고 그 다음에 계단길을 20, 30분. 아휴. 계단길을 한 20, 30분 정도 오르면 고려산 정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봅시다. 저 등산 스틱 샀어요.
오, 멋있다. 지금 여기 아직 정상은 아닌데요. 별로 높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높네. 아까 차로 중간까지 계속 올라와 있어서 그런가 봐. 오, 멋있다. 가면서 보니까 맞은편에도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.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쪽에도 백패킹 하시는 분 계시고 저 정상에도 백패킹 하는 분 계시네요. 와, 여기 진짜 멋있다. 저쪽은 무슨 산이지? 저쪽으로는 어떻게 올라가지? 아, 빨리 빨리 정상으로 올라갑시다. 아, 근데 슬슬 불안해집니다. 제가 가면 빈자리가 안 남아있는 게 아닐까. 그리고 제가 가는 길이 맞나? 저 혹시 이쪽이 고려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맞나요? 정상은 여기요. 근데 막아놨어요. 와, 그럼 저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? 아, 이 데크 밑으로요? 감사합니다. 길을 잘못 들었네요. 어쩐지 이상하더라고. 어쨌든 저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데크 밑에 길로 갈게요. 저 길, 아마 저 길을 말하는 것 같아요. 저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저도 저쪽으로 가게 되나? 근데 지금 자리가 없어 보이죠? 망했다. 저는 오늘 잠을 못 자는 건가요? 아니면 다시 집으로 가야 되나요? 일단 왔으니까 다시 가볼게요. 어떻게 하지? 큰일 났다. 저 이쪽으로 내려가야 저쪽 데크로 갈 수 있는 건가요? 아, 이쪽으로. 감사합니다. 그래요? 어떻게 하지? 여기가 정상인데. 네. 바다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. 저기 뒤에 한 자리 조그만한 산 있어요. 자리가 없어요. 큰일 났네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가는 길에 지금 일찍 일어나셔야죠. 뭐. 큰일 났네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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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습니다. 와, 이렇게 높이 올라온 줄 몰랐는데. 네, 데크길도 너무 잘 돼 있고요. 지금 해 진력이라서 더 빛이 예쁜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멋있습니다. 근데 저는 오늘 어디 가서 자야 하나요? 여기는 뭐지?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가 바로 제가 가야 할 그곳이었네요. 와, 이게 뭐야? 개 맛있어. 큰일 났습니다. 예상대로 잘 자리가 없어요. 데크가 조금 넓은 편이기는 한데 또 이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많이들 저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를 잡고 계시네요. 어떻게 하지? 어디 구석에 잠깐 껴가지고 저녁 먹고 간단하게 잔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 해 뜨는 것만 보고 가야겠네요.
혼자였어요? 네. 안 무서워요? 네? 안 무서워요? 아, 무서움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. 포장 보내요. 오늘의 저녁은 컵라면, 편의점에서 사온 족발 맥주입니다. 이것저것 세팅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지금 뭐 해는 다 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배고프니까 얼른 밥 먹을게요. 여기는 운이 좋으면 운해를 볼 수 있대요. 바다가 여기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산 쪽으로 운해가 멋있게 끼나 봐요. 내일 아침 일출이 또 기대가 됩니다. 이제 해가 넘어가고 땀이 식으니까 또 추워졌어요 조금. 물 아직 뜨끈뜨끈한가? 아니 이거 보온병이 싼 거를 샀더니 좀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산 올라올 때 바로 끓여가지고 온 건데 그렇게 막 따뜻한 걸 잘 모르겠어요. 나오냐? 왜 안 나오냐? 나와라. 집에서 이거를 분명히 데펴가지고 왔거든요.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찐덕찐덕 눌러 붙었네. 원래 이렇게 먹는 건가요, 여러분? 일단 비주얼은 맛있어 보여요. 와, 소스 많다. 넉넉하다. 해자다.
소스가 신의 한 수네. 이거 너무 안 뜯어져. 저는 지금 살짝 추워가지고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. 제 생각보다 더 춥네요. 핫팩도 가지고 왔습니다. 핫팩. 요즘이 제일 백패킹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. 이제 이거보다 더 추우면은 저는 못 갈 것 같아요. 아마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에 또 한 번 이렇게 하면은 가을 시즌 백패킹은 좀 막을 내리지 않을까. 1년에 한 3번, 4번? 그래서 사실 뭐 등산화라든지 스틱이라든지 이거를 사기가 조금 더 망설여지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일 인천 일출은 6시 25분이고요.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야겠어요. 오랜만에 운동 좀 해서 잠 잘 오겠는데요. 아 진짜 무섭네.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요. 피신대로 왔습니다. 제가 있는 위치에서는 일출이 살짝 산 능성에 걸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. 춥고 배고프니까 배고픈 거라도 일단 옛날에 사먹던 거 대신 가지고 온 건데 유통기한 지나진 않았겠지? 이건 뭐지? 이게 밥, 뭐 어떻게 하라고?
아, 여기 비빔장. 이건 참기름. 알차게 들어있네요. 참기름. 망했습니다. 참기름부터 구우면 안 되는 거였어. 여기에다가 물. 바르콕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. 발열체가 다 했다 이런 느낌. 넣고 여기 뚜껑을 닫으면 집 앞 뷰가 정말 멋있습니다. 이 정도면 뷰 맛집 아닙니까? 뷰세권. 오늘도 뷰세권에다 자리를 잡았습니다. 이제 슬슬 먹어볼까요? 오, 어이 뜨거운데? 뜨거운데요? 아 뜨거! 안에 물 끓고 있어요. 이제 여기다가 오 제법 밥 같은 형태가. 아까 참기름을 여기다 뿌리는 거였어. 비빔장만 잘 넣어서 비벼주겠습니다. 제법 먹을만 한데요. 맨 처음에 뭘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너무 맛이 없었던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먹을만 해요. 아쉽지만 일출은 보기 힘들군요. 저 산에 일출이 가리는 위치예요. 오늘 아침은 운해도 없고 일출도 없고 그렇지만 멋있는 뷰가 남았습니다.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뭐. 언젠간 볼 수 있겠지. 이거를 안 빼놓고 패킹을 했더라고. 얘만 남았습니다. There's no one left but you and me. It's like a made up.
Try to let this fade away.